이 녀석의 이름은 능구리 또는 능사라고도 한다. 이름에 구렁이가 들어가지만 분류상 구렁이는 아니며 구렁이와는 좀 다른 속에 속한다. 논밭 주변의 돌무더기 등지에서 생활하며 두꺼비, 들쥐, 개구리, 물고기, 두더지, 새알, 다른 뱀, 도마뱀 등을 먹이로 한다. 이 종 까치살무사를 주식으로 잡아먹으며 경우에 따라 살무사나 무자치, 심지어는 덩치가 큰 유혈모기를 배가 고프면 잡아먹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별명이 뱀 중의 왕. 하지만 독이 없어서 사람에게는 별로 위험하지 않다. 물론 사람에게 별로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능구렁이에게 물렸을 때의 얘기이며 능구렁이를 불법으로 포획한 후 요리하여 먹을 경우 능구렁이의 내장을 제거하지 않으면 능구렁이가 잡아먹은 맹독성 동물의 독이 내장에 남아있는 관계로 그 독에 중독될 수도 있다. 특히 독이 있는 두꺼비를 잡아먹는데 한방에서는 두꺼비를 잡아먹은 능구렁이로 담근 능사주를 신경통에 효과가 있는 약으로 친다. 속담에서는 능구렁이가 다 되었다고 하면 모든 것을 잘 알면서도 모르는 채 하면서 실속을 차리는 것을 가리키고 능글능글한 능구렁이다 라는 말은 솔직하지 못하고 음흉한 사람을 가리킨다. 능구렁이는 야행성으로 눈이 작고 낮에는 돌틈이나 그늘에서 숨어 지낸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모든 뱀들이 그렇듯 능구렁이도 포획금지종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센스입니다.